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노화를 억제하는 데 최고의 궁합이네요. 그러네요. 어. 네. 네. 아니 그 멸치볶음에 그 꽈리고추 넣은 이유가 있었네. 와. 자 이렇게 반죽을 해주고요. 네. 잘했습니다. 어우 소리 봐. 전이란 전은 다 먹어봤는데 멸치전은 안 먹어봐서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약간 멸치볶음 하는 그런 맛, 그런 향. 맛있겠는데요? 저거 빨리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멸치전이 너무 빨리 뒤집으면 멸치들끼리 좀 헤어져요. 아, 그래서 조금 사이가 좀. 네, 약간 익었을 때 뒤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막. 핫! 아! 핫! 아! 너무 맛있게 익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으니까 네. 내려볼게요. 아, 벌써 향이 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요. 미치겠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까요? 어류 콜라겐이 풍부한 멸치전 완성입니다. 좋아. 제가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제가 오늘은 되게 많은 맛일까? 잠깐만. 진짜 이거 궁금해. 어머, 아니 진짜 언니. 너무 맛있어. 조금만. 이거 너무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정수 냄새 때문에. 자, 같이 드세요. 냄새 아니, 때문에. 줘요. 알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와 이거 고추를 넣은 게 신의 한 수. 진짜. 고소하면서 청양고추 맛이 이렇게 맵게.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뒤에 개운하게 청양고추가 팍 들어와요. 너무 맛있어. 어류 콜라겐이 풍부한 멸치전. 피부는 물론 건강에도 좋은 멸치전으로 동안 피부 만들어보세요.